국내 항공정비 시장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더 키우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사천에 항공정비 전문업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새롭게 항공정비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나서면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국내 항공정비 사업의 세계 시장 비중은 불과 1.5%. 그래서 정부는 시장을 더 키우기 위해 카이를 항공정비 사업자로 선정해 2018년 항공정비 전문업체인 캠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캠스는 겨우 걸음마를 뗀 신생기업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이 새롭게 항공 MRO 사업 진출 움직임을 보이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 윤관석 의원이 인천공항공사가 항공 MRO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먼저 발의했고 경남 하영재 의원이 반대 개정안으로 맞서자 인천 김교흥 의원이 다시 맞불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캠스는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 항공정비 시장을 인천과 분점하면 국가적 손실일 뿐 아니라 두 지역 간 갈등만 풀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왜 자꾸 인천에서 이저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선적으로 이 사천을 육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천을 우선적으로 육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인천이 됐던 뭐 어디가. 반면 인천은 글로벌 허브 공항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선 항공 정비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만약 인천이 MRO 사업을 하게 되면 외국계 기업 유치 가능성이 큰 만큼 그 방법보다는 인천과 캠스가 윈윈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사천 지역은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이용해서 주로 중정비에 집중하고 아주 가벼운 수준의 현장 경정비는 인천에서 직접 하는 방법. 국내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터놓고 해법을 찾아가는 각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